제목이 그것이 궁금하다에 이해줍니다. 며칠 전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네, 여보세요? 여기 엔도이죠? 네네. 제가 그 이혜주 씨 팬인데요. 아, 네. 이번에 궁금증 해결? 이런 거 해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네네, 맞아요. 그 복스럽게 생겼잖아요, 이혜주 씨가. 네. 그래서 뭔가 음식도 복스럽게 먹지 않을까 싶은데 어묵을 최대 몇 개까지 먹는지 궁금하네요. 네. 저를 복스럽게 생각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저희 제작진은 이 한 통의 전화를 비롯해 과연 인간의 감각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접수했습니다. 그래서 엔조이 그것이 궁금하다 1화에서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까지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룹니다. 이모님 혹시 사람들이 여기서 어묵 먹으면 한 번에 몇 개까지 보통 먹어요? 20개. 20개요? 한 번에 20개요? 먹는 사람도 있어. 아, 그럼 평균적으로는 얼마, 몇 개 정도 먹어요? 평균적으로는 기본이 3개. 3개, 4개. 보통 어묵을 한 번에 드실 때 몇 개까지 드셔본 적이 있으신지? 한 5개 정도. 한 3개 정도. 6개? 6개? 15개에서 20개 정도는 안 먹겠어요. 근데 한 15개까지는 먹어봤는데 그 이상은 아직은 안 먹어봤는데 20개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아, how many? 몇 개? Two, maximum. Yeah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복스럽게 생긴 이해주입니다. 그럼 제가 지금부터 몇 개 먹을 수 있는지 어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Snow glows white on the mountain tonight. Not a footprint to be seen. A kingdom of isolation, and it looks like I'm queen. The wind is howling. 뭐 아직까지는 15개나 남았네. 아직도 씹으면 씹을수록 드는 생각이 왜 이런 걸 궁금해하셨나. 좀 야속하기도 하고. 그냥 맛은 있는 것 같은데 매스껍기 시작하면서 좀 질리기 시작했어요. 딱딱하면 6개를 토해버릴 것 같아요. 아니, 저 말고도 뭐 한나, 뭐 소미, 애인이 다른 구원들도 있는데 왜 저한테 더 복스럽게 생겼기 때문이겠죠? 진짜 이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게 꾸물 쳐져 있지만 사실은 피면 어마어마해요. 방학 때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좋아해주신 팬 덕분에 이렇게 이렇게나 길다니까. 아침 점심에 많이 먹었어요. 잠깐. 예. 와와 와와. 여러분, 저는 7개를 먹었고요. 더 이상 먹다가는 앞으로 평생 못 먹을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서 고쳐야겠어요. 먹겠어요. 남은 오뎅 도전하기. 이렇게 많이 먹은 거 같은데? 활전이는 지금 늦게서 상큼한 음료를 사 먹으러 갔습니다. 토라는 거 아니야? 내 것도 사왔으면 좋겠다. 활전이보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? 그럼 이게 뭐가 제일 힘든지 시켜야지. 별 의미 없네. 그럼 천천히 처음 없다고 말해야 돼. 어, 언니 상큼한 거 사왔어. 이건 상큼하지 않은데. 근데 배가 터지진 않아, 다행히. 잘 포기한 것 같아. 사촌 집에서 저녁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이렇게 아 버릴 줄 알았지. 투톱이었지, 탄다. 그거 아니면 나 맨날 그걸로 가져줄게.
핫도그 같은 걸 이렇게 줄줄이 달아서 가가지고 간장 있으면 잘 먹겠어요. 뭔가 근데 간장 진짜 필요해. 안 먹어진 이유가 속도가 15도 15도 입에 있는 거야. 오뎅이 오뎅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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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